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짱계란 알랑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안에가 물로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고무가 들어있는데요. 이 안에 보면 고무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. 더운 날 이걸 사서 만지잖아요. 그렇지만 물 때문에 이게 시원해져요. 손이 한번 만져보세요. 조심해요. 아니 너무 막 만지시는데요? 갑자기 이렇게 더러워졌다? 그쵸? 손으로 만져보면 근데 봐봐요.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깨끗해요. 깨끗? 엄청나게 깨끗한데? 이걸 놓으면 더럽죠.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점은 손을 시원하게 해준다고, 그 다음에 느낌은 엄청나게 좋아요. 한번 이것만 만져볼게요. 당당하고 뭉친 고무 같아요. 이거는 그래도 탄력성은 있는 것 같아요. 둘이 합치면 엄청나게 두꺼워요. 다음에는 이렇게 두꺼운 말랑이가 탄생했으면 좋겠네요. 고무가. 비교를 해보자면 이거는 오래둔 말랑이 책상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 아까 전에 나왔던 말랑이. 뭐가 더 깨끗한 거예요? 근데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더러운 둘 다 청량해요. 그 다음에 붓기도 엄청나게 세네요. 느낌이 좋네요.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사보세요. 느낌 엄청나게 좋아요. 여러분도 한번 사보세요. 안녕.